안녕하세요. 졸린가요? 늘 함께 했었지. 외로운 밤이면 날이 밝아올 때까지 날 지켜줬어. 안녕하세요. 누나씨? 그대는 누나씨고요. 13년 된 신나오자 여아 루나입니다. 이 옆은 2017년생 까콩이라고 합니다. 좀 졸려 보이는 것 같은데? 야! 언니 머리 뻗친 것 봐. 누나 병원 가자, 언니 씻고. 이거 맛있다. 이게 뭐야? 맛있다. 누나, 누나 데리고 가서 약만 지우면 돼? 안 그래도 말이 없는 오빠가 말이 더 없어졌어. 뭔가 찍어서. 야, 뭔가 오늘 두부가 제일 맛있다. 손두부야. 오랜만에 두부 먹어가지고 맛있네. 그래? 얘 지금 두부 달라고. 누나. 누나야, 너는 좋은 거만 먹어야 돼. 두부 좋은 거거든? 아니야, 그래도 주지 마. 내가 그때 보내줬는데 뭐 좋은 거? 고구마, 당근. 고구마도 엄마 당이 좀 많아. 그게 찌면 찌거나 구울수록 더 당이 올라가갖고 안 좋아. 바나나도 안 되고 사과도 안 돼. 나 요즘 마늘 짱았지? 알맹이 마늘. 그게 좋아. 그래? 줘? 집에 있는데? 맛있어. 새콤달콤. 먹어봐. 엄마 너무 시큼한데? 너. 너무 시큼해? 너무, 너무. 이 정도 아닌데? 그 정도인데? 이거 빈손에 먹다가 진짜 위 다 나간다. 물에 조금 담그면 되는데, 야, 엄마 싱거 못 먹는 엄마 입에 맞는데, 네가 지금 케첩 먹고 먹어서 더 그래. 케첩 안 먹는데? 나는 싱거를 못 먹어. 내가 싱거를 못 먹는 걸 모를 수가 있어. 나도 싱거 못 먹잖아. 아니, 그건 알고 있습니다. 가자, 누나야. 누나를 병원에 가까이 두고 왔고요. 우리 누나는 할머니인데 기운이 팔팔해요. 사실 영상에는 안 찍었지만 아주 큰 똥을 두 번이나 썼다고. 우리 누나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. 나이가 나이인지라.
네. 실로 해놨거든요. 네.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맞춰놨었는데 아, 많이 줄었네. 줄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아직은 복수는 있어요. 통통거리는 네. 게 있고 허기때꿀 주사랑 약 더 지어드릴 거고요. 네. 오줌은 많이 싸죠. 네. 지금 이뇨제 들어가고 있는 아. 거라서 똥도 많이 써. 지금 이제 조금 몸에 흡수되면은 네. 좋아질 것 같아요. 주사 네. 맞고 약 지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누나야, 많이 괜찮아졌대. 까콩아, 여기 와봐. 꽃 앞에 서봐. 까콩아, 친구였어. 갈까?